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그들은 칭황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칭도로 향합니다. 와, 바다다! 저도 사실 동북에 살았던 촌놈인지라 20살 넘어서 처음 바다를 봤는데요. 그 첫 느낌은 아직도 생생하죠. 얘네는 가판에서 그냥 바다를 실컷 구경하고 레스토랑에서 대게를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먹어본 맛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들은 해산물에 어느 만큼 빠져있었나면요, 그들이 유일한 취미 이 살인도 잊을 정도라고 합니다. 칭도에서 맨날 해변에 척 누워서 시간 보내다가 점심 저녁으로 그냥 해산물에 이 고량주를 마셔도 됩니다. 그렇게 3일 정도 쉬다가 문득, 형님 우리 더저우로 갈까요? 중국에는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것 더저우 바지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베이징 오리구이처럼 생겼는데 맛은 많이 틀리답니다. 맛이 끝내준대요. 그래? 그게 그리 맛이대? 그럼 얘기 나왔던 바에 가자. 형님, 그럼 이 칭도에서는 우리 이름을 안 남겨요? 여긴 됐어. 아직 돈도 많이 남아있고 해산물 잘 먹었잖아. 우리 여기는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고. 봤나요? 이 정도로 얘네는 해산물에 빠졌었대요. 더저우도 칭도처럼 같은 산둥성에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들은 더저우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제일 맛있는 바지 집으로 가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 촌놈들은 또 바지를 개걸스럽게 뜯으며 이 고량주로 입가심을 하며 맛있게 먹어댑니다. 저희 채널에 지금 오신 분들은 여기 뭐 맛집 투어 채널인 줄 알겠네요. 이어 배도 부르고 술도 알딸딸하게 들어가니 그들은 손이 근질근질 해놨죠. 이어 왕정아이가, 형님 심심한데 우리 어디 가서. 아, 이제 막내가 적극적이네. 너가 칼 잡을 거지? 네? 아, 그건 아직 좀. 이날은 3월 24일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나와서 싸돌아 다니다가 이 북적북적한 시장을 지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길가에서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옷을 아주 세련되게 입었고 어깨에 걸친 가방은 딱 봐도 비싸 보였죠. 어이 아우들아, 이 형이 왕년에 할빈 난강 구역이 이 제1 금손인 걸 알아? 한 번에 19,000위엔을 도둑질한 기록도 있지. 오늘 오랜만에 이 형이 솜씨를 좀 한번 구경해봐. 역시 루린이 왕년이 솜씨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여장이 가방에서 2,000위엔을 도둑질해봤습니다. 와, 형님 역시 난강 제일 금손 루린 형님이시네. 손이 살아있네. 좀 어지러우시죠? 제가 연변 사투리에 뭐 경상도 사투리 막 짬뽕으로 쓰고 있어요. 형님 2,000위엔이나 챙겼으면 더저우는 끝인가요? 뭔 소리야, 약해질 필요 없어. 더저우 경찰서에도 우리 이름 석자 남겨야지. 그들은 이어 돌고 돌다가 더저우 차이스제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한 이발소가 보입니다. 불빛을 아주 예쁘게 알록달록하고 있죠. 가까이 가서 보니 이 이발소에서 두 여자가 그냥 재잘재잘 거리며 나와서 말리웠던 수건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엄청 달달하게 생겼대요. 이발소도 엄청 멋있게 꾸민 걸 봐서는 장사도 잘 되겠다. 오늘 또 꿩 먹고 알먹기를 해야겠네. 루린이 눈치질하자 이미 침을 꿈꺽꿈꺽 삼키던 동생들은 잽싸게 행동합니다. 여기는 이발소잖아요. 이 민가처럼 문 두드릴 필요도 없이 그냥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왕정하이와 런리 중 이 두 쪼물애기들은 여자니까 서로 앞다투어 먼저 들어가서 제 취향에 맞는 여자한테 칼을 들이대고 이 아무 말 없이 슬슬 만지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깍 소리 지르니 잽싸게 입을 막고 칼을 목에 대고 소리 지르면 죽어. 이때 이발소 안방에서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이름은 짜이 원량이라고 부르는 젊은이입니다. 허원칭은 칼을 들이대고, 어이 우리 지금 경찰에 쫓겨서 그런데 니네 가게에서 잠깐 신세 좀 져야겠다. 되니 아이 되니. 이어 루린도 권총을 뽑아 총등으로 이 자기 머리를 긁습니다. 네네, 아 편하게 있어요. 또 올 사람 있니? 네, 저희 누나 남편이요. 그래? 알았어. 그들은 이발소 안에 쭉 앉아서 두 여자를 그냥 꿰뚫어지게 쏘아봅니다.
이어 드르륵 하더니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이발소 안이 이 광경을 보고 멍해 있습니다. 어, 왔니? 들어와 앉아라. 그들은 또 경찰 핑계를 대면서 그들 넷을 다 묶어놓고 이 이발소에 또 흔한 수건으로 입까지 틀어막습니다. 이 두 번째 남자 피해자는 이름이 황다오청이라고 불렀답니다. 이렇게 그 넷은 또 포로로 되었고 루린 1단이 맘대로 해도 되는 어린 양들이 됩니다. 이 경찰 핑계 수법은요 정말 100%로 먹힌다고 합니다. 지금 써먹어도 제 채널 구경 못한 분들은 아마도 당할 거예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시잖아요. 문 두드리면 모르는 사람은 절대 열어주지 말라. 아, 그리고 또 뭐 복면 안 하고 강도 지랄 온 애들은 강도도 하고 목숨도 빼앗으러 온 애들이니 기회를 봐서 먼저 제압하라. 경찰 핑계나 뭐 남편이 돈을 빌렸다나 이런 거에는 얼리우지 말고 항상 강도나 이 나쁜 사람들한테서 자기를 풀어달라고 믿지 말고 기회를 봐라 이겁니다. 나중에도 많아요, 이런 사건들. 이런 범죄자들 수법을 알고 그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제 채널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게 다 포로로 된 이상 뭐합니까? 여자들 따먹는데 그냥 방해만 되겠죠. 허원칭과 왕정하이는 각각 한 명씩 쑤셔댑니다. 하지만 왕정하이는 아직도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쭉 찍었는데 그냥 피만 조금 나고 사람은 멀쩡합니다. 아, 이런 쓸모없는 놈 비켜봐! 곁에 여자들이 보는데 쪽팔리게 하며 루린이 왕정하이 칼을 빼서 콱콱 찔러 죽입니다. 그 모든 걸 눈 뜨고 입 막고 보게 된 두 여자는 너무도 놀라서 아주 치를 뜹니다. 루리는 더러운 웃음을 지으며 그중 나이 어린 여자한테로 다가갑니다. 아직 형님이 손대라는 말이 없었기에 동생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죠. 루린이 어린 여자한테 덮치자 그 여자는 입을 막아 소리는 못 질렀지만 온몸으로 그냥 발악합니다. 그 긴 다리로 그냥 발버둥 치며 발악하니 이 키 160도 안 되는 루린이 몇 번 다리에 얻어맞고 튕깁니다. 그는 엄청 열받아 야, 움직이지 못하게 꽉 조여봐! 왕정하이는 그 여자의 입에 막아놨던 수건을 빼고 두 팔을 꽉 잡았고 런리중과 허원칭은 한쪽 다리씩 꽉 잡습니다.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그 여자가 고개를 획 돌리며 왕정하이 왼쪽 손가락을 꽉 깨물었다고 합니다. 왕정하이는 너무도 아파서 입 빼려고 했지만 그 여자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꽉 물고 있었죠. 너무도 열받은 왕정하이는 곁에 있던 시칼로 여자의 목을 그냥 확 베어버립니다. 이 고인은 이름이 짱위에르라고 불렀는데 키도 엄청 크고 이쁘게 생겼대요. 아까 죽었던 그 남자들 중에는 얘 남자친구가 있었답니다. 어, 막내, 지가 바쁘니까 칼질 잘하네. 이어 루리는 다음 여자한테 다가갑니다. 에이, 내가 재미를 뻔뻔하다 말았어. 그럼 저 여자처럼 저렇게 돼. 근데 네가 잘해줬다? 그럼 너를 안 죽여. 왜 원수도 없는 니를 죽이겠니? 그 여자는 알았다 하고 거분거분합니다. 이어 루린부터 시작해서 네 명의 악마들은 그 여자를 그냥 번갈아 가며 그냥 밤새도록 강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거분거분하게 했던 여자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죽입니다. 별 생각할 것도 없는 거죠. 이미 눈앞에서 세 명을 죽였는데 이 한 명을 살려서 보내줘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런 걸 믿은 이 피해자도 참 너무 몰랐죠.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걸. 대신 그 여자는 베개로 얼굴을 막아 질식하여 죽게 했답니다. 사실 이렇게 반항하다 죽느냐, 거분거분하다 죽느냐, 어느 게 더 좋은가 또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제 생각에는 무조건 반항입니다. 손가락도 깨물고 소리도 지르다 보면 곁에 집에서 신고할 수도 있고 지나가던 술찰자가 들을 수도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그 희망을 악마들한테 거니까 이 죽기 전에 또 비참한 윤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네 명이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게 됩니다. 이어 그들은 이발소에서 현금 600위엔과 금 귀걸이, 시계, 사진기 등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리고 도망치죠. 그들은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갑니다. 형님,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요? 요즘에 내가 느꼈는데
우리가 먼데 타지로 가면 사투리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소리 들어봤나? 우리 하얼빈으로 돌아가자! 루리는 이때 갑자기 돌았는지 영화에나 나오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사실 이 영화나 소설 같은 거 따라 하다가 많은 실제 그 범인들은 잡히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다룰 이야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힘들게 빠져나와갖고 또 다시 돌아갑니다. 하늘이 악마들을 잡게 도와준 거였죠. 보스가 얘기하자 다들 따를 수밖에 없었죠. 3월 29일 그들은 기차를 타고 자신들이 고향 할빈으로 갑니다. 루리는 갑자기 할빈에서 멀지 않은 쌍청처잔이란 곳에서 내리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다니는 거였죠. 그들은 이 지역이 시장에 들러 영화 영웅봉색에 나오는 주윤발처럼 이 검은색 안경에 외투도 그럴싸하게 차려입고 택시에 오릅니다. 지네가 뭐 영화 주인공인 줄로 착각하네요.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차려입고 할빈에 도착하니 오후 4시쯤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 제일 핫했던 이 영웅본색을 봤겠죠. 영화를 멋있게 보고 또 곁에 음식점에서 이 양꼬치에 칭따오를 하고 주윤발처럼 이쑤시개를 하며 나왔겠죠. 밤 10시쯤 되자 그들은 동네 한 창고를 털어서 그 안에서 잠깐 눈 붙이려 했답니다. 여러분, 여기는 세계의 유명한 얼음 도시 할빈입니다. 진짜 추워서 입이 돌아가요. 멋있게 주윤발 옷에 선글라스까지 한 그들은 초라한 그 창고 안에서 와들와들 떨면서 잠자려 하고 있죠. 이어 허원칭이 형님, 우리 이럴 바엔 가서 우리 한건 하고 그 집에서 따뜻하게 자면 되잖아요. 뭐하러 이런 개고생합니까? 야야, 너희 그 우둔한 머리가 뭘 알아? 형이 계획이 없을까봐 그러냐? 여기 이제 우리 수법 다 아는데 몇 건이나 더 할 수 있겠냐? 어? 우리 오늘은 일치지 말고 우리 조용하게 있다가 내일 시내에서 우리 경찰 하나 잡아 죽이고 권총 하나 더 챙기자. 그리고 우리 은행을 터는 거야. 확실하게 큰 돈을 챙기고 우리 남쪽에 저 조용한 곳에 가서 나머지 인생 편하게 살자. 야, 역시 형님입니다. 이런 화끈한 계획을 다 생각하시니 말입니다. 이게 화끈한 계획인가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찾아뵐게요. 자, 이제